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이는 이 단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살인과 방화, 협박, 명예훼손 등 얘기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례적으로 영상까지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태만 국민이고 이 편 안 들고 니한테 비판하면 사자 반지승 열광해. 문재인 간첩. 저 문재인아 두 발 먹고 잠 못 들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하에 계신 헐렁결이시여 깨어나소서. 여기서 한국 듣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밤에 환청도 돌린다고 그러시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해서 예. 그 동네 어른들께서 정신과 가서 진료도 받고 진단서도 받아 왔어요. 양산 시민들의 이제 피해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근데 혐의 부분이 조금 이제 눈에 띕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모욕과 명예훼손, 살인과 방화 협박,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이렇게 경찰 고소장에 적혀 있거든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 그 병산마을 동네 주민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문 대통령 본인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형사적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위 문화가요 좀 이게 도를 넘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당한 주장을 한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특히 음향을 이용한 이것들은요. 지금도 보시면 많은 시내도 보면 시위하는 분들은 없는데 이게 스피커만 틀어놓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위하는 예. 분들이. 저는 이 부분도 좀 법률적으로 좀 정비가 된다 봅니다. 보면 정말 정당한 시위 같은 1인 시위나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용을 해야죠. 예. 그렇지만 소리나 소음 이거를 통해 상대방을 괴롭힌다. 이런 식의 시위 자체는 저는 반드시 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시위 방식들을 좀 시위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문 전 대통령의 고소장 접수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윤영찬 의원의 SNS를 통해 공개된 여러 영상인데 저희가 화면 소리는 현장 소리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은 욕설이 섞여 있어서.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건 이제 경찰에 고소한 법적 대응 문제고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시민들을 고소한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의 혐의가 뭐 모욕, 살인, 방화 협박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뭐 부족하다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종 우리 뭐 의원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시민들을 고소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예. 저분들은 시민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안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법률을 위반하거나 상대를 피해를 주거나 지금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저 해당 단체 주장은 무르죠. 뭐 애꿎은 지금 양산 사저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집시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데시벨까지 조절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그건 이제 원래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시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까 이제 방송에서조차도 못 틀 만큼 욕설과 확성기에 대한 음향 여러 가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못 트는 거 아니에요. 으흠.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앵커님도 거기에서 한 달만 살아보시면 으흠. 그분들을 시민으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거기 말하자면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다시 본연의 시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는 것들은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하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평산마을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시민을 고소했다 이런 좀 얘기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를 그리고 뭐 고소한 그러니까 사람은 남의 4명 정도 되니까 그렇죠. 남의 평온을 해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단체의 행위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직접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그 대통령을 못살게 굴고 확성기 방송을 해두고 있는데 이거 송영길이 당선되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선돼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뭘 한번 국무회에서 내가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해결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건 좀 한마디 좀 멘트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경찰의 고소장까지 접수가 됐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한마디 발언했으면 집회를 좀 멈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야권 인사들의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시위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던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도 바로 만나볼까요? 늙은 쥐를 잡는 쥐잡이 특공대. 그런데 제가 쥐띠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쥐를 잡겠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는 늙은 쥐를 잡자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덜 늙은 쥐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문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양산 시민들의 피해 뭐 저희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뭐 여러 그 고충과 고통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뭐 여러 집회를 했던 부분과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부분이 이게 어폐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좀 동시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 뭐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지금 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저런 식의 시위를 벌이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들 뭐 이런 거 그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죠. 그러나 그게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어떤 식으로 뭐 좀 말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박영선 전 장관, 민병두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가서 거기 가서 그것도 밤이잖아요. 야간에 뭐 저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게 그 피해자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뭘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일 일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는 뭐 민주당 측이 저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지금 저 집회에서 했던 형식과 지금의 문재인 전 대통령 집회에서 하는 형식은 달라요. 저 사람도 24시간, 지금은 이제 경찰이 그걸 조치를 해가지고 6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만 예. 예전은 밤새 들었습니다. 24시간. 음흠. 확성기를 가지고 예. 비판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음흠.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지금도요. 허용된 법적 범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모든 수단을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질문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를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한마디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에서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다시 만약에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어느 그 전직 대통령, 보수의 전직 대통령 앞에가 저렇게 하면 그걸 또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비판할 수 있지만 저렇게 무도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한 몫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